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화투자증권이고요. 네. 4,600원에 40%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요? 네네. 4,600원. 600원에 40%. 매수가 영 안 좋네요. 조금 됐어요. 네, 조금 된 거 압니다. 일단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권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올라오게 된 게 저거죠. 그 저평가 프로젝트, 뭐 저평가를 밸류업 프로젝트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증권주들이 실적이 좋다, 금융주들이 실적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실적이 좋다 좋다 했지만 지금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가? 실적이 최근 들어서 막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하죠. 매출도 많이 줄었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냐면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물려가지고 샀다 팔았다 잘 안 해요. 그러면 수수료가 떨어지게 될 거고 얘들도 돈을 가져가지고 우리의 이렇게 뭐 예치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펀드 상품을 판다거나 어찌됐든 여러 가지 돈을 가져가서 얘들이 그 돈을 모셔놓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데 투자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증권주들이 증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 PF라고 프로젝트 파이낸셜 그 부동산 건설하는 데다가 돈을 좀 많이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던가 빌딩 뭐 하나 짓는다던가 상가 건물 짓는다던가 하는데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뭐 공사 짓는 사람들과 시행사 시공사들은요 그거 돈 빌려가가지고 거기서 건설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돈 받아오면 그걸로 갚아서 이득까지 좀 주는 거거든요. 이자랑 그런 거에 좀 쳐서 주는 건데 이자율이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증권주들이 돈을 어쨌든 갖고 있는데 이걸로 갖다가 할 만한 데 뭐 없을까 하다 보니까 PF다가 많이 넣었는데 그거 지금 다 날려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PF에 투자된 돈들이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즘 네네. 건설해봤자 건설 비용도 너무 많이 비싸져가지고 사실 이제 아파트 신축 보면은 신축 아파트가 막 4억, 7억 막 이렇잖아요. 요즘은. 너무 비싸지니까 원자재 가격도 비싸졌죠. 그리고 이제 뭐 제 친구도 뭐 인테리어 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인부들의 임금도 엄청 올라가 있어요. 막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도 엄청 들죠. 자재비도 엄청 들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비싸져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내 계좌에 아니 내 그냥 은행 계좌에 1억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쉽게 모을 수 있는 돈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억 겨우 모아가지고 2억짜리 아파트나 뭐 1억 8천짜리 아파트나 이렇게 샀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요즘 아파트 뭐만 하면 뭐 7억, 6억 이래버리니까 누가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죠. 거기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대출 막아라 이러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축 만들어서 분양이 안 되니까 팔리지 않고 팔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건설사들이 망합니다. 그래서 건설한 도중에 부도나고 나가버린다 하고 나 돈 못 갚겠다 이래버리니까 PF가 지금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사실 그때 뭐 밸류업이니 뭐니 하면서 증권사 실적이 좋다 해가지고 그때 사셨으면은 지금 이제 그 위험만 떠안고 있는 건데 싸게 사서 위험을 떠안으면 괜찮은데 저 비싸게 사놓고 위험을 떠안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겠습니까?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손실이 날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당연히 손실이 나겠죠. 비싸게 샀지. 위험은 위험대로 다 끌어안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업자득의 자리인 거예요. 이거 조금만 알았으면 안 샀을 텐데 모르고 그냥 대충 그냥 저평가니 뭐 그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 더 가겠지 싶어 샀으니까는 당연히 물리게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별로 미래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기대를 좀 해야 되는 것은 시청자님은 이 한화투자증권이 올라간다의 개념보다도 금투세 시행 안 한다 쪽에 일단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금투세를 유예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증시 상승을 좀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증시가 좀 올라간다거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가지고 증시가 좀 올라가준다거나 또는 뭐 다른 테마들이 막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면서 제약 바이오라든지 어떤 증시에 화랑 장세가 한번 만들어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런 투자 관련주들도 이렇게 증권주 관련주들도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 올라갈 때 신규로 사는 그런 행동은 진짜로 내 돈을 갖다 버리는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PF 진짜 심각합니다. 얘들 증권사들이. 거기다가 증권사들이 PF만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다가 빌딩 샀는데 그것도 반토막 나가지고 손절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얘들 지금 투자 실패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은행주, 증권주가요. 가격만 비싸고 위험성은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꺼려야 되는 종목이라서 올라올 때 적당한 부분에서 타협 보고 나오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반도체 상승과 여러 가지 금리 인하빨 상승세와 여러 가지가 접목 잘 돼가지고 슈팅이 나와서 한 4천 한 2, 3백원까지 올라와줘도 시청자님은 비중부터 줄이시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요. 그래서 4,200원 정도 일단 목표가로 잡고 저기서 일단 매도 관점으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만약에 얘가 반등이 없다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가 좀 많이 아픈데요. 그러면은 2,700원이나 2,500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밀리기 전에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은 3,100원인데 3,100원에 손절하기에는 4,600원 사신 분한테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까지 2,500원을 3,100원을 밀려 내려간다면 현금이 있으실까요? 네, 20% 정도 있습니다. 아, 20% 갖다 안 되는데요. 다른 종목을 다 정리하고 얘를 나중에 올인해야 될지도 몰라요.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요. 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20% 갖다 안 됩니다. 한 비중이 40%니까 한 40% 정도의 현금을 마련 꼭 어디서든 간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탈출 불가능해요. 코인하고는 관련이 없는 중인가요? 뭐라고요? 코인하고는 관련이 없는 중인가요? 코인하고 관련이 없냐고요? 예. 증권주가요? 예. 뭐 물론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요즘에 이렇게 뭐 증권형 토큰 이야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증권형 토큰 뭐 STO 이야기 나오면서 그거를 증권형 토큰을 만들면 어쨌든 증권사가 그걸 발행한다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코인 쪽으로 엮일 수는 있는데 코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증권형 토큰 이야기 나오고 그게 이제 뭐 발행을 하겠다. 그걸 정부에서 좀 주관을 해서 뭐 증권사에서 발행을 시켜가지고 한번 출시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게 뭐 인기가 좋다. 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우려감도 상관없이 테마주로 급등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가게에도 하나투자증권과 같은 이런 기업들 대형주가 갈 것 같지는 않고 가벼운 종목들, 진짜 코인과 관련된 다른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지금은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낭떠러지가 아니라 거의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팔아치우고 나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오면 3,900원, 4,000원대부터 일단은 매도 관점 잡고 전화를 한 번 더 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